아이고, 뭐 또 가져왔어? 누구야, 누가 가져왔어? 강원도 산골의 겨울은 그야말로 눈과의 싸움입니다. 눈이 어찌나 빨리 쌓이는지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른 아침, 자기 집 앞 눈 치우기 바쁠 텐데 마을 사람들이 한 집 앞에 모였습니다. 서둘러 눈을 치우고선 후다닥 자리를 뜨는데요. 이 집의 주인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기를 싫어하시거든요. 김치 한번 해다 드렸는데 그것도 안 받으려 하던데. 남의 도움을 치면 안 받으려 그래. 도움 받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집주인. 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집주인은 생각과 다릅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울 줄 알았는데 푸근하고 인자한 얼굴입니다. 올해 90살인 이인옥 할머니는 잔뜩 굽은 허리 때문에 꼬부랑 할머니로 불린다는데요. 할머니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하는 걸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쫓겨날 거라 생각했는데 반겨주십니다. 뜨끈한 아랫목까지 내어주시는데요.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잘 먹어요. 예. 아침 드셨어요? 예. 지금 연탄 가신 거예요? 예. 안 힘드세요? 아이, 그런 거 힘들어. 어디 자라. 먹여가지고 주말이 땅도 파고 덕구가지고 나고 뵀는데. 여기가 이리 좀 들였잖아. 난 이리 올라와서 했잖아.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굽긴 했지만 나무를 할 정도로 건강하답니다. 눈이 좀 침침하긴 하지만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시시 5분. 근데 저 시시 5분 빨리 되면 한 시쯤. 어야. 어야. 후레쉬를 켜야지 보이세요? 할머니는 뭐든 혼자 할 수 있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안심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와 우렁각시처럼 집안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는 우렁각시가 온지도 모르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이인옥 할머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 지금 할머니가 사시는 집. 그 집을 저희 동네에다 내놓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 이장을 할 때 오셔가지고 땅을 비증을 하시겠다 그래요. 평생을 일군 땅 5천 평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부 마을에 기부를 했다는 할머니. 그 여름에 밥을 해놓으면 막 곰팡이 피잖아요. 그럼 그걸 물로 씻고 갖고 다시 잡사. 그래 살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그 마을에다 기부를 하고 나만 죽고 다 죽고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그 돈 갖다 사세요. 할머니는 전 재산을 남에게 주고 정작 자신은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배달되는 무료 도시락으로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합니다. 이제 세 가지 와. 이래가지고 이래니까 이 밥이 없을 때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 여기에. 움켜쥐었으면 더 편했을 돈. 나누지 않았다면 풍족했을 노년. 할머니는 아깝지 않았을까요? 난 괜히 자꾸 해야 소리가 나와. 뭐 힘든 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어쩌면 자꾸 해야 소리 나.
아흔의 할머니는 보살핌이 필요해 보입니다. 밥이 있잖아. 그치, 이밤 좀 남자 먹어야지. 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할머니는 원치 않습니다. 이 김씨 빵 어제 갖다 준 건데 우리 저희 세이한이 한약이 좀 먹어. 받기보단 주는 일에 익숙해 보이는 할머니. 더 먹어요? 어떻게 이리도 욕심이 없으실까요? 별건 아니래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 나눔. 누구나 좋은 일인 건 알지만 누구도 쉽게 하기 힘든 그 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인옥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할머니의 우렁각시가 된 건데요. 물론 걸리면 큰일입니다. 누가 좀 쫓아주었나요? 아유, 누구야, 누구 왔다 갔다. 누구야, 누구 왔다 갔다. 흐뭇한 숨바꼭질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곱게 단장하고 이뻐. 이뻐.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옷까지 챙기시는 게 심상치 않은데요. 패션의 마무리인 신발 역시 늘 신던 고무신 대신 보송한 털신.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향한 곳은 눈 덮인 산입니다.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이 내려. 못 내려가. 아이 내려, 안 내려. 할머니 안 돼, 안 돼. 눈이 이만큼. 할머니, 너무 기뻐. 길도 낭떠러지도 죄다 눈에 덮여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데. 미끄러워, 안 돼. 할머니, 안 된다고. 아니야, 내려. 다 내렸어. 할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간 곳은 누군가의 무덤입니다. 찾아보려고 왔어요. 잘 받아 잡세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절절한 그리움. 바로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무덤인데요. 살아서 함께한 할아버지 곁에 죽어서도 같이 하려 미리 묘자리도 봐두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셨답니다. 우리 양반 이름이 여기 있잖아. 할머니의 남편인 이광식 할아버지는 생전 마을 사람들에게 회장님이라 불리던 인물입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해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커다란 유산을 남긴 인물이어서라는데요. 북한에서 월남하신 가족인데 여기는 연고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두 노인네만 여기서 사시면서 자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농사진 모아서 모은 돈으로 갖다가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기 그래 지방 돌려봐. 이게 학교지 이게. 지금은 비닐하우스네요 할머니. 학생이 없으니까 없어졌지. 여기 뭐 정부를 해놓고 그랬는데. 과거 이곳 한백마을은 탄광촌이었습니다. 가난한 광부들의 마을에 이인옥 할머니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으로 방재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광부의 아들 딸에게 가난을 이겨낼 지식을 채워줬고 할머니는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줬습니다. 그 시절 그 아이들을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깊은데요.
정신을 안 먹고 내 어부자고 좀 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장가서 아들딸 다 봤어. 6.25 때 북에서 내려온 부부는 탄광촌 아이들을 자식처럼 품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딸 소이 났어. 그게 담은 하늘을 살았으면 내 이골 안 될 거란 말이오. 피난길, 굶주림 때문에 숨진 자식들. 그래서 탄광촌 아이들의 가난을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할머니가 가슴으로 키워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재초등학교를 기억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고 광부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헤어진 그 아이들도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탄광촌 아이들 중 제일 먼저 연락이 닿은 이는 방재초등학교 2회 졸업생. 1975년도 졸업했잖아. 아, 75년도. 아. 지금은 강릉에서 커다란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지만 할머니 기억 속에 그는 축구를 좋아하던 개구장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 들어온 동네예요. 쌀밥도 못 먹었을 그 동네는. 다 옥수수밥하고 감자나 이런 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누가 가난을 추억하고 싶을까요? 암담하기만 했던 그 시절이 이제와 추억이 된 건 그 안에 보석이 있어서라는데요. 그분들이 하여튼 뭐 농사를 지어서 그 학교 학생들, 아니면 졸업생들이나 중학교 못 가는 학생들한테는 또 중학교 가게끔 이렇게 좀 학비도 좀 만들어주고. 학교가 없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그래도 깨우치기 힘들었다고 봐야지. 학교가 있어서 꿈을 꿀 수 있었답니다. 유난히 키가 작았던 꼬마 영수도 같은 기억입니다. 1년에 딱 두 컬레 이제 여름에는 고무신, 겨울에는 장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냈죠 뭐. 뭐 그냥 그때 생각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때 시절을 살아갔는지 막 그렇습니다. 고달프기만 했던 가난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곳이 방재초등학교였답니다. 그곳에선 가난도 배고픔도 지울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으니까 키가 쬐깐했는데 지금 사진 찍을 때는 이제 어디서 조금 그나마 이제 키가 있네. 그 시절 탄광촌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마술사보다 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지금 90살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은 뭐 한 50몇 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때 당시도 완전 할머니처럼 이렇게 완전히 굽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연세가 많은 줄 알았죠. 그분이 이제 저기 이북분이잖아요. 메밀로 그것도 집에서 이제 이렇게 저걸 해. 그 냉면을 만들어. 직접 만들어서 할머니가 다 먹인다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맛있는 냉면이 없어. 진짜 맛있게 잘 하셨다고 그분이. 가마솥 이렇게 큰 거 돼가지고 거기 돼가지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밥해서 이렇게 딱 먹은 게 아 진짜 뭐 그거는. 탄광촌 아이들의 추억 속엔 할머니가 있습니다. 사느라 소홀했고 바빠서 돌아보진 못했지만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알려야겠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그 아이들을 드디어 찾았다고. 늘 받기를 거부하는 할머니도 이 선물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다시 만난 곳은 길 위였습니다. 가쁜 숨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데도 어디론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요? 아이, 할머니 어디 오셨죠? 할머니가 찾은 곳은 마을 회관. 주민들도 모두 모여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에게 할머니가 장학금을 주는 날이랍니다. 할머니는 기초수급비를 모아 매 학기마다 기부를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엄마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공부 잘해 가지고 높은 사람 돼서 잘 돼요. 네. 긴 세월 할머니는 왜 주기만 하는 걸까요? 애들 밥도 먹이고 공부도 가르치고 왜 그러셨어요? 요네 사람들 말이 애들 밥을 주고 자기도 밥 보러 먹기 힘든데 우린 주니까 강냉이 밥을 좀 먹어. 그러니까 그거 도와주면 우리 주식 박냉이 밥은 해 먹자. 내가 못 배웠으니까 그 누나도 배웠어도 고맙지. 나는 내가 공부 못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배우면 돼야를 주는 게야. 밥은 때를 걸을 수 있어도 배움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믿음입니다. 시간은 모든 걸 퇴색시킵니다. 활기차던 탄광의 풍경도, 끝날 줄 모르던 석탄의 전성기도 시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의 무게를 이겨낸 것은 단 하나. 그것은 탄광촌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나눠준 배움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입니다. 며칠 뒤 이젠 중년이 된 탄광촌 꼬마 아이들이 고향 땅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아, 우리 많이 됐어. 과거의 자신을 보듬어줬고 그래서 지금의 자신을 가능케 해준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 안 계신... 아, 저 경험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자, 알아보겠어요?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지만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만천이야. 네. 엄마 건강하시오? 네, 건강하시오. 예. 엄마가 나보다 한 살 위야. 맞습니다. 예. 단박에 알아봅니다. 게다가 너 형 재범이, 예. 너 재한이, 예. 네 동생 재미. 예, 예. 맞지? 네, 맞습니다. 얘는 다가 절대 선생님 노릇하고 기억이 이리도 또렷한 건 그리움이 그만큼 깊어서일 겁니다. 그 마음을 지금껏 흑백 사진으로 달래왔습니다. 그 왜 할머니 우리 저 학교 졸업할 때 왜 냉면 해주고 그랬잖아, 냉면. 이재환 씨가 준비해온 선물은 메밀냉면. 45년 전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인데요. 국물은 그릇밖에 없어. 다 불었네. 차로 3시간을 달려오느라 냉면이 우동면처럼 퉁퉁 불어버렸습니다. 얘나 잘 먹겠다. 접수하세요. 드셔보세요. 불어버린 냉면도 그리운 이들과 함께하니 꿀맛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함이 번져가는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들에게 많은 걸 나눠준 할머니. 보답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유치원 같은데 따라다니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 딸 큰 거 보세요. 학교와 할머니 덕에 지난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할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소나무 껍질을 씹던 아이들. 광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난마저 물려받아야 했던 이들에게 방재 초등학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할머니가 재산을 움켜쥐고 나눔에 인색했다면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할머니는 했고 그것은 아이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건강하게 계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 또 한 번이라도. 예. 이제 갈게요. 그래요. 건강하세요. 아주 몸이 잘 되시죠. 예. 할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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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들어가서 할머니 추우니까 들어가겠어. 아유 고난 가자. 우리 왜 뭘 사가지고 와서 이만큼 뭘 사가지고 와. 졸업생들이 사온 선물이 영 마음에 걸리시나 봅니다. 미안함과 아쉬움이 가득한 눈으로 아이들이 떠난 길을 오래도록 바라보기만 하는 이인옥 할머니. 할머니 다 가셨어. 들어가서. 이제 간호 보고. 어디 무슨 차인 줄 알고. 간호 보고. 한참을 꿈쩍 안던 할머니가 다 같이 가. 아, 자. 갑자기 손을 끌어당기시는데요. 곧 서울로 떠날 우리에게 꼭 전해줄 것이 있답니다. 할머니가 서둘러 꺼낸 것은 돈 2만 원. 가만있어. 왜? 아, 예, 내 손 좀 보자. 아, 손욕이냐. 나 손욕이니 몰라. 아, 손 좀 보자고. 손을 왜? 아, 가다가서 빵 한 개씩. 아, 주면 놓죠. 주면 놓. 돈을 왜 주셔? 아야. 아야. 아, 이따 줘.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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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니 마음이랍니다. 아직 할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순 없습니다. 솔직히 가늠도 하기 어려운데요. 할머니 갈게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돈을 어떻게 주기만 할 수 있는지. 갈게요. 작은 체구의 꼬부랑 할머니에게 대체 얼마나 큰 마음이 숨어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꿈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돈을 주기만 하시던 할머니. 나눔의 의미를 알게 해준 할머니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 후 궁금한 이야기 Y에 전해진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할머니의 선행이 알려져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온 겨울. 할머니는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주민들이 들려준 소식에 의하면 그 뜨거웠던 방송을 정작 할머니는 보지 못하셨답니다. 아랫목을 내어주시는 것도 여전하신데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했잖아요. 큰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할머니는 아직 모르시나 봅니다. 할머니! 마을총회 하는데 할머니 점심 드시러 가셔요. 모시러 왔어요. 밥 많다. 에? 아, 밥 많아. 밥이 없어서만 오시러 왔나? 빨리 옷 입고.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는 마을회관으로 갈 채비를 합니다. 점심 한 끼를 대접하려고 해도 할머니는 쉽게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긴 세월 주기만 했지 받는 것엔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젊은이 이번에 그 국민 추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할머니한테 박수 한번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큰 상을 받는다는 소식이 불편하신 걸까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여보이 이쁘니 돌아가셔도 뭐 보도 못해 와 이쁘니 할머니 뭐 때문에 꽃 받으신 줄 아세요? 모르세요? 축하를 받는 둥 마는 둥 할머니는 또 자신의 밥부터 퍼주십니다. 공은 잡사. 작은 체구의 꼬부랑 할머니에게 대체 얼마나 큰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요? 다 같이 먹으면 되잖아. 혼자만 배 안 불러. 같이 먹으면 배 불리지. 나누고 퍼주기만 해온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마 할머니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저도 왜 해 이거. 이거 누가 그네 주나. 이거 왜 해 이거.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바로 어제 이인옥 할머니가 어렵게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상을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할머니는 수없이 거절했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온 자리입니다.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도 우리 돈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한번 놓기시고 추앙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님께서 국민추천포상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이인옥. 나누면 소중함이 더 커지고 배움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 다 같이 잘해. 내가 언제만 잘못해. 다 같이 잘해. 아, 다 같이? 당신 덕분에 이 겨울이 참 따뜻합니다. 그리고 2년 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인옥 할머니께서 없어졌다고 하니 모두 마을 사람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한 분이 사라졌답니다. 마을에서 없어선 안 될 뿐이라는데요. 갑자기 할머니가 없어졌으니 온 동네가 다 비상이 돼가지고. 서둘러 한자리에 모였지만 달리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잘 계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셨다는 걸까요? 그동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할머니 이름으로 나간 장학금 그 전달하고 나서 그 나한테 뭔 돈이 있어서 잠깐만 장학금을 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좀 그 심해가 지난해 봄부터 할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남에게 베푸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은 소홀했던 할머니 결국 시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셨나 봅니다. 할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새벽에 막 남의 집 연탄 청구에 가고 막 이러던가 말고 할머니가 잠을 숨는답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집을 나가 길을 헤맨 적도 많았다는데요. 그 한 번은 심해져가지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 정선 읍에 가서 발주소에서 우리 집까지 모셔가고 밤에 또 이제 뭐 나가고.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늘 조마조마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달 전 기어이 사고가 있었답니다. 눈 밭에서 넘어져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던 등산객이 할머니를 발견해 다행히 큰 화는 면했지만 더 이상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상의해 요양보호시설로 할머니를 모셨다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시설이 없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와서 할머니를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가 어딘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네, 모르죠. 할머니가 요양보호시설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체 누가 할머니를 데려간 걸까요? 며칠 전에 뭐 오신다는 얘기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누가요? 뭐 따님이. 일주일 전 60대 초반의 여자가 찾아와 이인옥 할머니의 딸이라며 퇴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따님인 거를 증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퇴원을 해드릴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러자 준비해온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다는 그녀. 서류상 딸인 건 분명했답니다. 그런데 딸을 본 할머니의 반응이 좀 이상했다는데요. 딸을 딱 봤을 때 대면했을 때는 안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소파를 딱 부여잡고 막 화내시더라고요. 그날의 상황이 CCTV에 남아있습니다. 딸은 화내는 할머니를 피해 자리를 뜬 상태랍니다. 안 간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안 간다고. 그냥 뭐 딸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딸 아니고 딸 언니라는 사람. 딸의 친한 언니라는 여자는 벽 뒤에서 지켜보더니 잠시 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곤 손짓을 보내는데요. 바로 할머니를 향한 겁니다. 이 손짓을 보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자에게 향합니다. 그 길로 할머니를 부축해 그대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년 전 할머니는 우리에게 분명히 슬아의 자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딸 소이 났어. 그게 담은 하늘을 살았으면 내 이골 안 될 거란 말이오. 자식을 대신해 탄광촌 아이들을 가슴으로 키워내셨다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딸이 나타난 걸까요? 대체 그녀는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할머니를 데려간 걸까요? 마을 이장님은 딸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딸이 있었다는 건 혹시 이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이 두 분이 이북에서 오셨다는 것만 알지 딸이 있었다는 건 전혀. 이장님도 금시초문이랍니다. 할머니가 지내던 집은 온통 홀로 생활한 흔적뿐. 자식의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잘 안다는 지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할머니와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랍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자라면서 그냥 언니 한 거예요. 70년 넘었지 뭐. 70년 지기라면 뭔가 잘 아실 겁니다. 딸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혹시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생신 때마다? 할머니 생신 때도 우리밖에 없었어요. 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다. 그런데 이모부한테서 난 자식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이모한테 직접 들었어요. 피난 시절 할아버지가 북에 두고 온 자식은 있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자식은 없을 거랍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그건 아직 안 오두고 맹세해. 거짓말이에요. 70년 지기도 모르는 딸.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보여주며 할머니의 딸이라고 주장한 그녀는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이유로 할머니를 데려간 걸까요? 할머니가 자취를 감춘 지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우리에게 급히 연락을 해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교도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복지사님한테 얘기하고 갔다 오더라고요. 복지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딸이 사회복지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봤어요. 찾아왔었다고요. 따님이? 예. 지금 할머니가 계신 곳은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제천동원은 있어요. 통화했어요. 할머니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딸은 왜 할머니를 이곳으로 데려온 걸까요? 할머니는 무사하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이인옥 할머니가 분명합니다. 제천의 요양병원에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방송국에서 왔어요, 방송국에서. 방송국이란 말에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데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걸까요? 할머니, 잘 지내요, 지금? 잘 못 지낸다고요? 무엇 때문에 잘 못 지내신다는 걸까요? 무엇보다 할머니를 이곳에 데려온 딸의 존재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할머니 딸이 있어요, 딸? 딸? 어.
난 딸이 없어. 딸이 얼굴 수도 없잖아요. 난 딸이 없어요? 딸이 없답니다. 시설 관계자가 확인한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체 뭘까요? 딸생이 때문에 이해해주고 족도 만나줘 족도 이해해줘 호적은 해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오래전 친구의 부탁을 받고 호적에 이름만 올려준 거랍니다. 한 발이도 같이 안 살았고 한 발 같이 안 살았고 또 밥도한테 같이 안 놀아오자 말이오 난 그거는 단 한 순간도 함께 지낸 적이 없다십니다. 딸이 아니에요? 무슨 딸이요? 내 여태 얘기하잖아요. 딸이 아니라며 역정을 내십니다. 난 너무너무 억울해요. 대체 무엇이 할머니를 억울하게 만든 걸까요? 주위에서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수양 딸. 할머니에겐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던 걸까요? 수양 딸이 왜 갑자기 할머니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건지 그 이유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네. 우리를 보자마자 내민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정말 그녀가 할머니의 딸로 나와 있었는데요. 내가 17살 때인가 16살 때 내가 양녀로 들어갔어요. 여 엄마가 결혼식 다 준비 다 해서 결혼식 다 시켜줬고 배추도 뽑아서 여다가 갖다 주고 고등어 단순 사서 우리 집에 들려주고 가시고 그러셨죠. 예, 그렇게 좀 친하게 잘 지냈어요. 할머니 말대로 17살에 입양됐답니다. 하지만 가깝게 지냈다는 딸의 말은 할머니의 말과 좀 다릅니다. 내가 너무 무관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몸도 안 좋았고 이러니까 한 10년 낸 게 안 찾아뵌 게 그게 좀 당연한 거다. 그게 좀 마음에 안 풀리신 것 같아. 수양 딸은 10년 넘게 소식을 끊었고 그게 서운해 할머니가 자신을 부정하는 거랍니다. 읍사무소에 가서 뭘 서류를 띄려고 보니까 엄마가 살아계신 거야. 93세야 노인네가. 93세인데 사실 얼마나 사시겠어. 여태 효도 못하고 자식된 마음으로 모셔야죠 내가. 생사조차 몰랐던 할머니를 이제와 데려간 것도 더 좋은 시설로 모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렇더라도 오랜 세월 정을 나눈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고 모셔올 순 없었을까요? 그런데 수년간 할머니를 보살펴드렸다는 방문 요양사가 심상치 않은 말을 합니다. 제가 요양하면서 그러고 한 두세 분 찾아봤었어요. 딸이 처음부터 할머니 안부를 물었을 때면은 제가 좀 뒤늦게나마 효도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아니라 저한테 보증을 사달라고 봤었거든요. 수양 딸의 부탁이 뜻밖이었다는 겁니다. 저 위에 땅을 찾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와서 예. 따지는 사람이 예. 저 위에 세빛째 땅을 저기 소송을 걸라는데요. 할머니가 정신 없어서 내놨다니까 보증을 쓰면 그 무료를 만든다 그랬었어요. 할머니가 마을에 기증한 땅을 수양 딸이 되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할머니를 모셔간 목적도 땅 때문인 것 같답니다. 딸이 마을을 찾아와 기증한 땅이 어딘지 물어본 적도 있었다는데요. 내가 할머니 딸인데 난 그 사람도 알도 못하고 그런데 무작정 와갖고서는 말하자면 이제 자기 땅을 이제 찾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수양 딸이 나타난 이유가 할머니가 기증한 땅 때문일까요? 뒤늦게 깨달은 효심인지 아니면 효심을 가장한 욕심인지 수양 딸에게 직접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할머니 기증한 5,000평 땅을 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참나. 아니에요? 산소짜리 날보 그랬어요. 노인네가 땅 다 정리해줬다. 그리고 내 앞으로 된 건 산소짜리밖에 없다. 할머니가 산소짜리만은 기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산소짜리를 똑바로 이제 알아보려고 등기를 한 통 뜨니까 그것까지 2001년도에 다 넘어간 거야. 할머니 말과 달리 산소짜리까지 마을에 넘어갔더랍니다. 게다가
등기를 띄보니까 세 사람 기준으로 똑같이 평수를 논해서 해놨네요. 이거는 개인 재산이에요. 이래던데 뭘. 내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변호사한테 가 물었어. 기증한 땅을 마을 사람 3명이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괘씸한 건 이뿐이 아니랍니다. 동네에서 재산을 지내주고 산소나 돌봐달라고 증여해줬는데 그 뒤로 두 번 지내줬대요. 두 번. 땅을 기증할 당시 마을에서 할머니에게 약속한 할아버지의 제사 또한 제대로 지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땅은 몰라도 산소짜리만큼은 되돌리고 싶다는 건데요. 수양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마을 이장님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원래 방재일이 개발위원회로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 법상 그렇게 할 수가 그 개발위원회랑 등기를 할 수가 없대요. 아, 그래서 동네 대표로 해서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2001년 땅을 기증할 당시엔 농지법상 단체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했고 편의상 마을 대표 3명이 이름을 올린 거랍니다. 또 하나 자식이 없는 할머니 부부의 장례와 제사를 부탁하는 내용의 기증서인데요. 받은 해부터 이날 우리 동네 저 제사를 지내요. 또 할머니 돌아가시면 장례가 아울러서 그 앞으로 이제 그 계속 이제 산소를 보존해서 모시겠다. 수양딸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답니다. 매년 할아버지 제사도 지내왔고 나중에 할머니를 모시려고 가묘까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게다가 계약서엔 북에 두고 온 자식 얘긴 있어도 수양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한심한 얘기죠. 뭐 언제 낳은 딸도 아니고 어디서 보지도 못한 딸이 나타나서 그래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뭐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그거 참 암만 지금 세월이라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다음 날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람들이 마을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산소짜리에 대한 담판을 짓겠다며 수양딸과 친한 언니라는 사람이 마을로 찾아온 건데요. 그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예. 또 그 산소에 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땅 바람을 일도 없고 또 바람을 수도 없고 끝까지 갖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또 자식들도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 번씩 산소를 찾아 이렇게 베어도 그래도 내 땅이다 하고서 다녀야 좋은 거지. 산소가 저기 온 지가 언젠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죠? 예. 산소 위치도 모른단 말에 마을 사람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갔었을 때 좀 오시지 왜 안 오세요? 왜요? 우리 애기 아빠가 와서 장사 다... 할아버지 장례식도 참석했었다는 수양딸.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본 적도 없답니다. 의논하러 왔지 니들 동네 동량하러 간 거 아니야? 진짜 욕나고 있어. 할머니한테 요만큼 동정감이 있었으면 와 보초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초. 법을 학교 거 아니야 뭐 좀 법을 뭐 있어. 알았어 법을 학교. 정말 효심일까요? 아니면 욕심일까요?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을 할머니는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다시 만난 할머니는 이틀 새 부쩍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어르신들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와 적응이 빨리빨리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음식을 삼킬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소식을 듣고 70년 지기 할머니의 딸 혜선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모나 누구야? 혜선 씨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짓던 할머니가 어렵게 꺼낸 말은 병원에서 못 가게 해? 응?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이곳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을 나눠 먹을 이웃도 없다는데요. 할머니의 의지와는 무관한 지금의 상황이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 마음을 수양딸은 헤아리고 있긴 한 걸까요? 그런데 내가
엄마 못 찾아뵌 거는 내가 너무 죄스럽고 잘못을 했지만은 그래도 노인네 들어갈 땅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면은 그냥 그렇죠. 넘어놓고 네. 만약에 그 안 주면은 소송을 해갖고 다 뺏어야지. 전 땅을. 네. 그녀에겐 산소짜리 땅이 더 중요한 걸까요? 그 산소짜리 그 밭이 제일 오리지널 밭이라고. 노란자야. 노란자. 그래서 엄마가 거기다 산소를 갖다 이전을 했어요. 노란자 땅이야 거기가? 예. 네. 가서 보면 알지만은 땅이 좋아요. 거기에 조금 있으면은 평당 이 거래가 10만 원도 간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 그 5억도 될 수 있다. 5억도 될 수 있다니까. 저 할머니가 세상에 그 땅만 갖고 있어도 한 떼기만 팔아도 평생 호강하고 살 텐데 글쎄. 노른자 땅인 산소짜리만 팔아도 할머니 여생이 편해질 거랍니다. 움켜쥐면 더 풍요롭다는 걸 몰랐던 할머니가 아닌데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나눔의 의미를 수양딸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양딸이 산소짜리를 되찾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이 토지 기증서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그 제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증여를 받은 조건으로 할머니에게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딸은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연 딸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증여 계약이 무효다 아니면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할머니가 해야 됩니다. 설령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한편 마을에선 더 이상 이런 분란이 없도록 명의 변경을 할 거랍니다.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걸 법적 등기를 낼 수 있으면 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마을 공동 소유로 만들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 예. 이젠 법이 바뀌어 단체 등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마을 공동 이름으로 만약에 땅으로 이렇게 변경시킨다면 그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 난 그런 허락을 못하지. 나도 내 새끼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죽고 없으면 우리 새끼들 이름이라도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계속 이어받고 싶다. 그렇죠. 수일째 할머니의 병세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곧 서울로 떠날 우리를 말없이 바라보던 할머니가 뭔가 전할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뭐라 그래? 아. 할머니 그거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세요. 손자에게 하듯 덕담을 해주십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잡은 제작진을 부르더니 손을 잡아주시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할머니의 바람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며칠 뒤 한방눈과 함께 이인옥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젠 꼬부랑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볼 수도 정답게 밥 한 끼를 나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서 고소장이 와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부한 땅을 되찾겠다며 수양딸이 소송을 했답니다. 마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내가 딸이니까 그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 마을에다가 증여했다 하더라도 일부 그 유류분 제도에 의해서 절반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 이게 소송의 골자입니다. 처음엔 산소짜리만 얘기하던 수양딸이 이젠 할머니의 유산 전부를 되돌려 받겠답니다. 직접 만나 그 이유를 물어야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와 이 제작진. 네. 수양딸은 땅 얘기가 나오자 몹시 흥분합니다. 아이고 산소짜리 하나 달라는 게 그게 내가 잘못이냐고. 진짜 벌자물을 내가 뜯어붙이든지 뭔 소리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소송을 했어요. 그때 산소짜리만 줬어도
소송까지는 안 했을 거랍니다. 법으로 해서 산소짜리만 찾으려면 안 해요. 산소짜리 찾으려고 돈 몇백만 원씩 내드려서 변호사 사서 소송을 하고 그래요? 아니 지금 시작해서는 지든지 말든지 그 다 전체 다 빼고 쳐야지. 법적상의 그 저 자식으로 돼 있는데 뭐. 그러더니 제작진에게도 으름장을 놓습니다. 네, 안 그래도 내가 그 PD 내가 아주 지금 내가 가만 안 놔둘라 그래. 서울 강남 애들 내가 보내면 내가 PD 잡으려고 내가 진짜 내가 아주 막 아, 나 믹서기에다 학교를 가르치우려면 가르쳐야 되거든. 수양 딸은 생전 할머니의 뜻을 알고는 있을까요? 관절이 심해서 손도 막 이래 구부러지고 뭐 네. 그러셨었어요. 그래도 그 손이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 전설처럼 내려가겠죠. 긴 세월 그저 주기만 했던 할머니. 그 큰 마음을 여전히 다 가늠할 수 없지만 할머니가 선물해준 나눔의 따뜻한 추억과 믿음만큼은 잊지 못할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마음이 얄쌀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눠주신 이인옥 할머니. 그 위대한 유산의 의미를 욕심으로 덮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꿈 우리 건강한 꿈 빌고 또 비는 할머니의 꿈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